이렇게 인트로를 찍는 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개강을 맞이해서 이제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을맞이 개강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제 원브랜드 메이크업이 될것 같은데 제가 애정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 아리따움과 함께하는 영상이에요. 이게 개강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부담스러우면 또안될것 같고 가격대가 조금 저렴하다고 해가지고 제품력이 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아리따움 원브랜드 개강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따움과 함께 가을가을한 색감의 메이크업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우선 베이스부터 들어가야겠죠? 베이스는 파운데이션을 발라주기 전에 이제 컨실러부터 해줄 건데 컨실러는 아리따움 올데이 필터 크림 컨실러 4호랑 3호랑 2호 이렇게 세 가지를 써줄 거예요. 요 4호 셀몬 핑크로 먼저 요런 다크서클 같은 거를 조금 커버를 해주고 그다음에 아보카도 그린 3호 요 컬러로 요런 붉은기 같은 거를 조금 커버를 해주고 그다음에 2호 내추럴 베이지 요걸로는 잡티 같은 것들을 커버를 해주도록 할게요. 우선 요 셀몬 핑크 요 아리따움 컨실러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줍니다. 약간 제형이 부드러운 제형이에요. 텍스처가 엄청 부드러워요. 그래서 좀 꾸덕꾸덕한 제형보다는 좀 뽀송뽀송한 제형?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고 나서 손으로 살짝만 문질러줘도 이렇게 뽀송뽀송하고 경계 없이 발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걸로 눈밑 다크서클을 좀 가려주도록 할게요. 이걸로 이런 다크서클 부분에 딱 봐도 바르는 게 되게 부드럽게 발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브러쉬도 좀 괜찮은 것 같은 게 브러쉬가 결자국이 안 남게 진짜 뽀송뽀송하게 발려요. 일단 이렇게 다크서클 영역에만 살짝 칠해놔주고 아까 떡볶이 먹었더니 입 주변이 빨개졌네. 어쨌든 이렇게 깔아주고 다음은 이제 요 그린 아보카도 그린 컬러로 붉은기를 가려줄게요. 얘는 엄청나게 그린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좀 옐로우기가 도는 그린이어가지고 막 발랐을 때 얼굴에 둥둥 뜨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얘도 엄청 얇게 발려서 이렇게 컨실러 브러쉬로 발라주면은 지금 무슨 파운데이션 바르는 것보다 더 얇게 발려요. 근데 보통 제가 이런 색깔 있는 컨실러를 썼을 때 너무 두껍거나 그래서 둥둥 뜨거나 아니면은 좀 너무 얇아가지고 아예 커버가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일단 얘는 한번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컨실러는 제가 오늘 처음 써보는 거여가지고 원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급하게 찾아봤는데 좋다고 평점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 옆에도 근데 지금까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봐서는 붉은기가 다 가려졌죠. 그리고 2호 내추럴 베이지 이 컬러로는 피부에 있는 잡티 같은 것들을 가려줄게요. 얘는 약간 이런 턱 부분의 점들이나 이런 옆에 흉터 같은 것들을 일단 이렇게 콕 점만 찍어둔 다음에 이따가 한 번에 퍼프 가지고 한 번에 블렌딩 해줄게요. 이렇게 이게 제가 왜 2호를 선택하냐면은 이제 1호를 선택하면은 저는 제가 느끼기에 좀 너무 밝은 컬러는 컨실러 효과가 막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제 피부톤보다 한톤 낮은 컬러를 이용해서 1차적으로 좀 커버를 해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밝은 컬러의 파운데이션을 깔아주면 더 피부 표현이 더 깔끔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깔아주고 그다음에 물먹은 퍼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착착 두드려줄게요. 퍼프는 메이크업 핏 블랙 퍼프입니다. 크기는 물먹이기 전에는 아마 한이 정도였던 것 같고 물먹이고 나서는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크기예요.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두드려줄게요. 밀착력은 무난무난한 것 같습니다. 뭔가 컨실러는 퍼프보다 브러쉬, 아까 썼던 브러쉬로 바르는 게더잘 발리는 것 같아요. 그냥 살짝 경계만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아리따움 올데이 필터 파운데이션 이거를 사용해 줄게요. 원래 제가 올데이 필터 말고 다른 파운데이션을 쓰려고 했는데 그게 단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1호 라이트 베이지 컬러고 이게 소량만 발라도 피부에 밀착이 되게 잘 되면서 조금 필터를 씌운 듯한 그런 커버가 되게 잘 되게끔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대신 제가 생각하는 단점이 있다면 이게 처음에 쓸 때 그냥 짜버리면 이렇게 물이 섞여서 나올 수가 있어요. 좀 오래 안 쓰다가 쓰면 이제 항상 쓰면 상관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몇 번 펌 이렇게 몇 번 좀 흔들어 준 다음에 짜면은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점도는 없는 조금 이렇게 묽은 타입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엄청 묽죠. 처음에는 이 묽은 게 어떻게 커버가 잘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커버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요. 요 브러쉬 파운데이션 피팅 브러쉬를 이용해서 파운데이션을 브러쉬에 충분히 먹여줍니다. 이게 손등에만 딱 칠해봐도 되게 얇은 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거를 파운데이션 브러쉬에 묻혀준 다음에 이렇게 결을 따라서 이렇게 중앙 부분을 중심으로 위주로 이렇게 칠해줍니다. 딱 이렇게만 칠했는데도 이게 광이 조금 느껴지죠? 막 광이 나는 스타일의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진짜 피부에 쫙 밀착이 되는 그런 느낌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제가 파운데이션이 되게 무거워서 바르는 것만 바르는 스타일인데도 이 파운데이션은 딱 발랐을 때 부담스러운 느낌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대충만 슥슥 발라준 다음에 이렇게 발라주고 물먹인 퍼프로 충분히 밀착시켜줍니다. 이 물먹인 퍼프가 컨실러보다는 파운데이션이랑 조금 더 잘 맞는 느낌이고 그리고 방금 사용해줬던 브러쉬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좋아요. 방금 썼던 브러쉬도 진짜 결자국 안 남게 되게 부드럽게 발리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보통 저는 파운데이션 브러쉬 쓸 때 안 썼던 이유 중에 한 개가 되게 피부에 닿았을 때 따갑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브러쉬는 따가운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충분히 밀착을 잘 시켜줍니다. 피부 표현 너무 예쁘다. 뭔가 진짜 딱 필터 씌운 것처럼 되지 않았어요? 예쁘죠? 그리고 위층에서 너무 TMI이긴 한데 제가 촬영하는 중간중간 너무 지금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위층에서 쿵쿵대기 시작하더니 수시로 계속 쿵쿵대는 거 있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위층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1차로는 이제 경비 아저씨한테 말씀드리고 2차로는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3차로는 제가 직접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항상 이렇게 쿵쿵대요. 그래서 지금 쪽지 붙이고 오려고 아까 쪽지를 써놨어요. 너무 화가 나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지금. 아무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남은 걸로 목에다가도 이게 스펀지가 다른 것들처럼 좀 스펀지 느낌보다는 라텍스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라텍스가 보통 이렇게 누르면 원래대로 이렇게 금방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안에 물을 되게 오래 머금고 있는 느낌? 보통 다른 스펀지들은 안에 물을 먹이고 짜면 물이 되게 금방 마르거든요. 근데 얘는 물을 되게 한참 동안 머금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리따움 포어마스터 세범 컨트롤 파우더 화이트 컬러 이거를 이용해 줄게요. 이것도 그냥 이런 노세범 파우더랑 똑같은 컬러에 그냥 이런 화이트 컬러거든요. 이거를 파우더 브러쉬에다가 묻혀서 눈가 부분, 눈썹 부분 이쪽에 해주고 이것도 하얘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피부 위에다가 막을 씌워주는 느낌의 파우더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화사해지는 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헤어라인에도 이렇게 칠해주고 그리고 얼굴 외곽 부분, 그리고 콧대, 그리고 양을 적당히 요 위에다가 덜어가면서 볼 쪽에도 얹어줄게요. 개강 시즌이 이제 환절기가 거의 비슷해졌잖아요. 그래서 환절기다 보니까 피부를 뽀송뽀송하게 안 해주면은 피부에 유분기가 금방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컨투어링을 해줄 건데 컨투어링은 매직 컨투어링 파우더 1호 딥 브라운 그리고 브러쉬는 아이섀도우 브러쉬예요. EY21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일단 코 쉐딩이랑 이런 얼굴 전체적인 윤곽을 좀 잡아줄게요. 이거는 컬러가 대체적으로 좀 붉은기가 없는 브라운 컬러예요. 제가 그게 되게 좋았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여기 위쪽에 거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보통 쉐딩을 할 때 쉐딩 거울을 보고 쉐이딩을 하는 편인데 얘는 이제 거울이 없어서 좀 묻혀서 거울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조금.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브라운 컬러에 브러쉬 묻혀가지고
쉐딩을 해줄게요. 이게 또 나름 주제가 있는 메이크업이잖아요. 나름 개강 메이크업이잖아요. 그래서 쉐딩을 막 그렇게 진하지는 않게 자연스럽게 해줄게요. 이게 컬러감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발색력도 괜찮고 입자가 두껍다라는 느낌도 별로 안 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턱 밑에도 잡아주고 아까 사용했던 이 파우더 브러쉬로 턱 라인도 한번 쓸어주도록 할게요. 얼굴이 세상 갸름해 보여야 돼. 이게 턱 쉐딩이 원래 제가 좀 차이를 몰랐었는데 또 안 하다 보니까 한 거랑 확실히 효과가 좀 다르더라고요. 차이가 있어요. 뭔가 얼굴에서 턱 쉐딩 빠지면 좀 허전한 느낌? 막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허전한 느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은 좀 밝은 브라운 컬러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한 번 더 묻혀서 이런 코 쪽에 쉐이딩 경계진 부분 있잖아요. 이런 데를 조금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줄 때 써요. 이걸로 자연스럽게 경계선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쉐이딩을 했으면 이제 눈썹을 해줘야겠죠? 브로우는 아리따움 매트 포뮬라 브로우 오토펜슬 갈색이에요. 오늘은 색감 자체를 약간 좀 가을가을한 색감을 많이 쓸 거여서 브로우도 갈색을 한번 이용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가발을 준비해가지고 가발까지 쓰고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너무 좀 부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서 그냥 얼굴 메이크업 전체적인 색감만 좀 맞춰줄게요. 브로우는 그냥 제가 평소 그리던 것처럼 눈썹 모양에 맞춰서 그려줄게요. 눈썹에 대한 설명은 이제 제가 더 이상 안 해도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많이들 잘 그린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에는 그냥 특별한 설명 없이 할게요. 이게 원래 아리따움에서 그 백화점 브랜드 저렴이 버전으로 나왔던 그 브로우 있잖아요. 그 펜슬 타입이 있고 요런 오토 타입이 있어요. 근데 저는 두 가지를 다 써봤는데 펜슬 타입보다는 오토 타입이 그리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펜슬 타입은 조금 더 하드한 느낌이 강하고 계속해서 좀 펜슬을 깎아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런 오토 타입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브로우가 조금 하드한 느낌이어가지고 베이스를 좀 잘 깔아주지 않으면 맨 피부에서는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려주실 때 베이스를 잘 깔아주시고 그려주셔야 돼요. 대신 또 그렇게 해서 좋은 점이 이제 너무 무른 펜슬을 사용하게 되면은 되게 잘 지워지는데 이런 하드한 타입의 브로우는 그려도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하드한 타입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눈썹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눈썹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번에는 눈썹이 굉장히 얇게 그려졌네요. 그리고 이제 아리따움 매드 피니쉬 브로우 마스카라 애쉬 브라운 이 컬러의 브로우 카라를 이용해서 눈썹 톤을 전체적으로 조금 맞춰주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 그 일본 제품 브랜드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브랜드의 이런 마스카라, 브로우 마스카라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제품들을 쓰다가 이제 일본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는 저는 당연히 뷰티 유튜버니까 그런 거 사용하는 거를 조금 이제 사용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일본 제품들만 써왔었는데 아 이제는 뭘 써야 하지? 이제 뭐가 제일 적합한 제품일까 하고 찾다가 찾은 게 이 제품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로드샵 브랜드의 그 브로우 마스카라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발색이 엄청 잘 돼서 이런 브로우 하나하나에 뭉치지 않고 잘 발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 같은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저같이 한 제품만 계속 써오시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쓰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브로우 카라를 찾고 계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사용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눈썹을 다 그려줬으면 이제 음영을 조금 눈에도 줘야 되는데 아까 사용했던 이 브로우로 애교살을 먼저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이 있는데 짠! 너무 예쁘죠? 이게 화면에서 다 안 담겨요. 이번에 모노아이즈에서 신상 색깔이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너무 예쁜데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안 담겨가지고 제가 직접 발색을 한 개씩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기존에 그 모노아이즈 색감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애용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레드 앤 브라운 조합으로 이번에는 되게 가을가을한 느낌이 강하게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개를 시켜드리기 전에 이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올렸던 것처럼 직접 발색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기존의 모노아이즈보다 발색이 훨씬 더 강해지고 더 깊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전체적으로 보송보송한 제형으로 다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내가 이거를 메이크업 영상에서 사용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됐는데 일단 컬러들별로 한 개씩 다 보여드리면서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이 핑크문 컬러는 베이스로 사용할 때 가장 적합한 컬러 같아요. 말린 장미 느낌의 MLBB 정석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쿨톤, 웜톤 제한 없이 누구나 다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컬러는 코랄 스칼렛. 약간 웜톤과 잘 어울리는 채도 낮은 코랄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색감이 너무 쨍하지 않아가지고 부담스럽지 않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브라운 색감이 어우러져 있어서 약간 가을가을하면서도 상큼한 메이크업을 연출할 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는 소윤픽 컬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브닝 스카이. 이 컬러는 잿빛과 붉은기가 없는 초콜릿 컬러의 섀도우예요. 그리고 이 컬러는 손등에 발색했을 때는 약간 잿빛과 붉은기가 아예 없는 초콜릿 컬러 같았는데 막상 눈에 약간 올려보니까 조금 보랏빛이 도는 그런 음영 컬러 섀도우고요. 라이너를 하고 그 라이너를 이제 블렌딩할 때 자연스럽게 하기 좋고 이렇게 보시면 빛에 따라서 미세한 펄이 들어있어서 단독으로 연출해도 되게 심심하지 않고 분위기 있게 연출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지 필로우 이렇게 약간 쉬머한 느낌의 로즈골드 펄이고 바르는 순간 바로 밀착이 되어서 아주 부드럽게 연출이 돼요. 이 제품도 약간 빛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살짝씩 달라지거든요. 펄이 막 그렇게 부담스럽게 들어가 있는 편이 아니어서 가벼운 데일리 메이크업 하기에도 좋고 그리고 펄을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화려한 메이크업을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브리즈는 약간 이런 가을 정석 느낌의 판 레드 브라운 컬러예요. 이 제품은 약간 다양한 느낌의 펄이 들어가 있어서 분위기 있고 화려한 메이크업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잘 연출해주면 단독으로 발라도 되게 심심하지 않게 표현이 돼요. 이 컬러도 소윤픽입니다. 그리고 미드나잇 펑크 컬러는 이런 화려한 느낌의 펄 섀도우예요. 라벤더 색감이 약간 섞여있어가지고 살짝 보랏빛 펄임에도 좀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가을 하면 보통 브라운이랑 칠리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가을과 되게 잘 어울리는 색감이에요. 이름처럼 약간 특별한 날 파티나 행사 같은 곳에서 화려하게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비포 선셋 코랄골드 느낌의 펄 섀도우고 영롱하고 되게 입자가 굵은 편이에요. 기본 음영 섀도우 위에 포인트로 주기 딱 좋은 색깔이고 이렇게 애교살에 발라도 되게 예쁜 컬러예요. 이게 손등에 발색했을 때는 코랄 느낌이 되게 강한데 눈에다가 발색했을 때는 약간 오렌지빛이 조금 도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영롱한 오펄 느낌의 펄 섀도우고요. 입자가 조금 굵은 편이에요. 애교살이나 이렇게 눈두덩이에다가 포인트를 주기에 딱 좋고 이것도 약간 빛이나 각도에 따라서 느낌이 조금 달라지는데 빛을 받았을 때가 제일 예쁜 것 같더라고요. 화려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추천드리고 이것도 소윤픽인데 이 8가지 색상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컬러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제 이걸로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게요. 우선 저는 가을가을한 느낌을 내고 싶어가지고 약간 이 세 가지 컬러를 이용을 해줄 건데 우선 이 코랄 스칼렛으로 눈두덩이를 먼저 전체적으로 깔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색감 너무 예쁘다. 모노아이즈 하면은 원래 색감이라는 거를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도 이번 색감은 특히 진짜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모노아이즈 하면 약간 펄을 되게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요번에 가을 느낌의 요런 음영 섀도우들을 되게 잘 뽑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깔고 그 다음에 여기 눈 밑부분에도 아까 눈 발색을 테스트하느라고 이쪽에 펄이 다 안 지워졌어. 어쨌든 이렇게 음영 컬러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요 어떤 브리즈 요걸로 음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걸로는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이렇게 뒤쪽을 막아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뒤쪽을 살짝 막아준다는 느낌으로 칠해줄게요. 그리고 눈 언더 부분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주면서 눈꼬리 부분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라이너로 먼저 1차적으로 라인을 깔아줄 거예요. 라이너는 아이돌 워터프루프 아이펜슬 다크브라운. 이걸로 먼저 눈 점막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까지 채워줄게요. 저는 안쪽 점막은 안 채우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뒤쪽 점막이랑 앞쪽 점막만 채워주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눈매가 또랑또랑할 정도로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런 총알 브러쉬를 이용해서 아까 이브닝 스카이 이거를 소량 묻혀서 라이너 경계를 살짝 블렌딩 해줄게요. 앞부분부터 경계가 안 지도록 이렇게 블렌딩 시켜줄게요. 이게 또 위쪽을 메꿔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번 깔아주고 이제 이 라이너로 이제 아리따움 아이돌 브러쉬 라이너 브라운 컬러 이걸로 라인을 그려줄게요. 라인은 너무 길지 않게 그냥 눈매를 따라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깔끔하게 그려줄게요. 이쪽도 네,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그 총알 브러쉬랑 이브닝 스카이 컬러를 눈 밑 언더에 자연스럽게 이어줄게요. 이쪽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음영을 주면 눈 길이가 조금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비포 선셋 요 펄 요거를 눈 위에다가 얹어주도록 할게요. 이거를 눈 위에 톡톡톡 두드리면서 브러쉬보다는 손이 조금 더 발색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펄을 깔아줍니다. 눈 밑에도 이렇게까지 해주고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마스카라는 아리따움 아이돌 리얼래쉬 픽서. 원래 제가 사용하던 픽서는 파랑색이었잖아요. 근데 그 파랑색을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파랑색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거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기존이랑 그렇게 막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은데 얘도 되게 깔끔하게 잘 발려요.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 블러셔도 이 섀도우를 이용해서 해줄 거예요. 블러셔도 눈 섀도우 베이스 컬러로 썼던 이 코랄 스칼렛 이 컬러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주도록 할게요. 브러쉬는 FA22번 브러쉬 파우더 브러쉬예요. 블러셔 파우더 브러쉬. 여기다가 묻혀준 다음에 손에 살짝 덜어서 저는 중앙 부분 위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공용기가 새로 출시가 됐대요. 근데 기존에 아리따운 그 모노아이즈 공용기가 이제 팔레트 형식으로 붙이는 공용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되게 좀 독특한 공용기가 출시가 됐는데 이번 섀도우처럼 약간 가을 느낌으로 레드 앤 브라운으로 맞춰서 그 그라데이션 되는 것처럼 사구 공용기로 출시가 됐는데 아무튼 되게 예쁘고 기존보다 조금 더 편리하게 좀 계단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좀 그 컬러 조합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착 된 게 엄청 예쁜 거예요. 싱글 섀도우가 색감도 예쁘고 진짜 막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 되게 예쁜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싱글 섀도우를 파우치 안 넣어갖고 다녀요. 전 팔레트만 항상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싱글 섀도우를 가지고 다니면은 좀 공간 차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게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게 계단식 사구 팔레트가 출시가 되면서 파우치에서의 공간 차지도 되게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다닐 때 좀 이렇게 네 개가 한꺼번에 있으니까 예쁘면서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레어템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블러셔까지 해줬습니다. 블러셔는 뭔가 아쉬워가지고 요 비포 선셋 요 펄 들어간 요 섀도우 있죠? 요걸로 살짝 요 앞볼 부분에다가 이렇게 코랑 이어지는 요 부분에다가 살짝 조금만 더 해줄게요. 컬러가 이게 들어가면 더 예쁠 것 같아가지고 대신 너무 많이 묻히면 안 돼요. 이게 펄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과해질 수도 있어서 이 정도까지만
예쁘다. 그리고 턱 부분에도 살짝 해줄게. 이게 펄이 오히려 있으니까 좀 빛을 받았을 때 더 예쁜 것 같아. 뭔가 몽환적인 느낌도 나면서. 그리고 이제 립을 해주면 끝인데 립은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줄 거예요. 요거는 제가 몰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원래 출시 전인 제품이어가지고 메이크업 영상에서 아직 쓸 수 없는데 이게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게 어차피 이제 곧 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미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가지고 왔어요. 아리따움 브랜디드니까 이제 아리따움에서 립을 막 찾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샘플로 받은 립이 엄청 예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색감을 이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쿠아벨벳 틴트 3호 그리고 요거는 아쿠아벨벳 틴트 4호예요. 이게 두 개 다 이게 약간 톤 다운된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진짜 예쁘죠? 바르자마자 각질 싹 잠재워주고 엄청 뽀송뽀송하게 발려요. 얘는 약간 오렌지빛이 조금 도는 코랄 컬러고 너무 예쁘죠? 그렇게 막 튀는 코랄 컬러는 아닌 것 같고 좀 채도가 조금 낮은 그런 코랄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일단 베이스를 1차적으로 깔아주고 그 다음에 요 오렌지 컬러 4호 이것도 쨍하지 않은 좀 딥한 톤의 오렌지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쪽에다가 발라주겠습니다. 역시 가을 하면 오렌지잖아요? 너무 예쁘다. 입술 너무 예쁘다. 와, 립이 너무 예쁜데? 이렇게 해줬습니다. 예쁘다. 이제 저는 스타일링을 하고 와주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스타일링까지 별거 없는 스타일링이지만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소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일주일 동안 아리따움 브랜드 메이크업 제품 이제 전품목 할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8월 26일에 구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아껴뒀다가.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람 설정, 양파. 안녕!